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여기는 홍대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될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침부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서울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바로 지하철로. 아, 사람도 엄청 많아. 어떡해. 지하철이 사실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안내방송도 잘 돼 있고 아주 여행하기 편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오늘 제가 동선을 다 짰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행의 제목 마이노 해서 마이노선입니다. 와, 민준이 혹시 여행 코스 짜는 건 좀 어떠세요? 어렵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울관광재단 SNS 계정에 여러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토대로 짰고. 아, 비지스 오피셜. 제가 첫 번째 여행지를 어디 갈지 맞추라는 그런 게시물이네요. 네, 일단 오늘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퍼스널 컬러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 그다음 일단 밥을 먹고요. 그다음 코노를 갈 거예요. MZ세대 저격수가 되고 싶은. 저 처음 와요, 코노. 그다음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동네인 물레동을 갈 거예요. 한번 탐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인증샷도 찍을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You ready? I'm ready. Let's go, 마이노선. 길이. 아, 지금 여기는 홍대 입구 2번 출구입니다. 이 대낮에 아침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분이 좋네요. 평소에 홍대 자주 나오세요? 어릴 때 진짜 많이 나왔죠. 회사 앞이기도 하고. 오늘 평일이죠? 평일 생각보다 송민호네 하고 지나치시네요. 좀 서운하게. 전 아, 바로 이곳입니다. 컬러가 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처음 왔었는데. 네, 우리 앞에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관심 분야 패션. 알고 싶어서. 봄이 남자. 금발도 봄의 컬러긴 한데. 금발이 좋아요. 어쩌나 금발이 워스트로 나와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히 앞서서 간단한 이걸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원통과 쿨톤으로 나뉘는데요. 원통은 노란색.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또 물어볼게요. 네. 두 가지 설명해보셨는데, 일단 우리 다크서클 살짝 보이네요. 일단 우리 프론데이션 몇 도 정도 사용하시는지 알겠어요? 26호라십니다. 26호요? 26호는 너무 어두운데요? 피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애기 피부예요. 너무 애기 피부. 자, 우리 쿨톤부터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는 네. 원톤의 코랄 핑크, 쿨톤의 핑크입니다. 자, 우리 쿨톤 핑크 하니까 다크서클 엄청 보일 거예요. 이쪽에 도와주시거든요. 이거 약간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원색하니까 고체 도가니까 눈꼴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게 보이세요? 오! 좋아요. 핀트 가볼까요? 그럼 다크서클 엄청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쪽이 엄청 보라색이 바뀌어있는데요. 핀트는 채를 내준데요. 네. 일단 거기 핀트 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엄청 파란색으로 들어가는 게 혈색 사랑하는 거 보이세요? 우리는 파란보다는 원톤에 더 가깝습니다. 자, 원톤으로 와야지 괜찮은데 여기가 붐나이트 컬러인데요. 좀더 세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눈꼽이 굉장히 선명해지면 색이 올라와요. 봄라이트도 흰기가 올라오지만 아쉽고요. 네. 이제 건강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어두워졌을 때 확실히 우리 망고색부터 턱선 사랑하고 눈꼽이 선명해지고 피부 촉촉해지거든요. 우리 확실히 개나리 같은 거는 망고색부터 우리가 좀더 어두워져 볼 건데 오히려 어두워졌을 때 이만큼 확 살아나고요. 피부 윤기도 돌면서 굉장히 선명해 보이네요. 자, 우리 여기서 검정색 한 방울 넣었을 때 턱선 사랑하는 거 보이세요? 색 올라와 보이는 거 하나하나 균일한 거. 노란 귀에 검정 한 방울. 일단 우리 가을 기기 바라보겠습니다. 가을 늦게까지도 굉장히 화사해지는데 조합해서 가을 기기랑 쓰시는 게 있어요. 우리 워스트는요, 별장 없이 창백해 보이는 여름 나이트가 워스트입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저는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하고 왔는데요. 봄의 남자가 되고 싶었지만 가을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패션에 뭐가 있겠습니까? Make some noise! 와! 바래나는 돌아다녀 보신 적 있어요? 아,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사실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혼자가 아니죠, 저기. 자, 이제 경의선 숲길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핫한 곳이죠. 와, 해 뜬다!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 이렇게 오랜만에 걷고 있는데 확실히 홍대는 동물카페도 많고 다양한 먹을거리, 뭐 인생네컷 뭐 이런 데도 있고 그 음식점들 저기 뭐 성인용품 샵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타로 사주 뭐 하루 종일 놀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비둘기들과 생각보다 사람이 안 몰리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바쁘신 시간이요. 다들 그냥 휙휙 지나가시네. 네, 저는 지금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원테이블 식당인데 자, 여기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고파. 배고파. 와우. A코스로 넣어야 될 거고요.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조용하게 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뭐 프로포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여기 오셔서 하도 좋을 것 같아요. 파스타를 먹는데 바지락 속에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아서 먹어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약간 서운할 때쯤 알았어 내가 할게 했는데 바지락 닦았는데 어? 이게 뭐야? 줘봐 뻔한가? 음식 사진 찍는 법 꿀팁. 플래시를 터트려라. 가까이 가서 플래시를 터트려주면 맛스럽게 나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상상 못한 맛인데? 약간 달콤하고, 오, 이게 무슨 맛이지? 너무 맛있는데 이걸 맛있게 먹을게요, 그냥. 와, 꽃밭이야. 사진 잘 찍는 꿀팁 두 번째, 정수리샷. 식용꽃. 꽃은 그냥 풀맛인 것 같아요. 방금 먹은 꽃은 꽃맛이었어.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 면수 진짜 좋아하는데. 파스타 만두 맛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와, 고기가 막 찢어져. 아,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진짜 맛있다. 아, 일단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빠질 수 없죠. 코인 노래방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곡 한번 모아볼게요. 코인 노래방은 코인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코인으로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와, 신기하다. 코노 얼마만에 오세요? 저 처음 와요, 코노. 오, 되게 조그마구나. 자, 일단 요 들어가. 예. 18번 곡으로 목을 한번 풀어볼게요.
술 마시고 불러야 되는데. 랩을 잘하면 됩니다. 노래보다는 제 노래는 약간 느낌으로 가는 스타일이어서 안락내면 갈까요? 뭐 MR 왜 이래? 똑똑 내보고 싶어 넌 모습으로 가질 수 없어 똑똑 널 쏟아내도 뜨거운 제트에 한번 비추지 않고 내게만 가치란 그녀는 유명한 화이 서로별 다 어린 나 Oh in your eyes Oh 걔만 함께면 넌 디스토피아 내 발걸음 따라오면 유토피아 지금 제가 계속 즐기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혼자 와도 재밌는데요? 아주 애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와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애정하는 동네인 물레동으로 가볼 텐데 와 지하철 너무 오랜만에 타봐. 몇 년인지 감도 안 잡혀. 제가 마이노선 시작을 홍대에서 시작한 이유가 홍대에 사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관광객 그리고 외국인 친구분들이 정말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또 연결되는 공항철도 즐길 수 있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에 왔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어떻게 타는 거지? 오 어색해 어색해 자 시청 신도림 자 지금 교통카드를 한번 목적지 선택 문내 1박 1매 1800원이야? 이렇게 비싸? 아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쉽게 티켓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와 50원짜리야 찍으면 되나? 아, 와 이거 얼마만이야? 사람도 엄청 많아. 어떡해? 자 지금 이거 타러 왔는데 우와 놀이기구 타러 온 느낌이에요. 야, 이쪽에서 타는 거예요. 홍대입구 합정 방산 영등포 우청 문내 이쪽 방향에서 한 4-5 정거장만 가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하철을 탈 텐데.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런 스크린으로 바뀌었나? 자, 뭐 이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지하철 이동 시간도 할애해서 책도 읽으시고 일도 하시고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친구들이랑 지하철을 탔을 때 이제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있으면 신발끈을 이렇게 해서 양쪽을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 닫히기 전에 야 늦었어 늦었어 이러면 이제 우와 대박 한강 우와 짱이다 지하철이 아니면 기상철이구나 아 끝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랑하는 동네 문내 저랑 함께 또 두 번째 여행지 가보시죠 이번 역은 문내 문내 더 넣어서 언영을 안 Let's go 아, 몰래가 되게 가깝다 우리 홍대에서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하차 후 하차 후 보증금을 환급 받으세요 어 여기 있네요 보증금 환급기 보증금을 환급 받아볼게요 오 예 여기 나가는 길 물레동 제가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가면 물레동이 보입니다 물레동에 도착했습니다 물레동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어디지? 가보시죠 Let's go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싫어